초이수기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십니다. 코오롱 플라스틱이고요. 매수가가 12,000원에 비중은 15%인데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또 유튜브로 댓글 신청해 주셨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가 11,120원으로 끝이 났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움직임이 덜한 종목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이슈가 있었는데 1분기 실적이 이제 어제 나왔었네요. 1분기 실적이 약간 부진했었지만 앞으로 2분기 이후에 좀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이분은 추가 매수가 고민이라고 하시는데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추가 매수는 지금 자리에서 조금은 기다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15% 정도 되죠. 근데 지금 보시면 자동차 이제 부품주들 그리고 이제 관련된 사업들을 좀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미 상승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벌써 오늘 그리고 어제 큰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거기에 대한 못 미치는 이런 흐름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나오곤 있어요. 다만 이제 얘네들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추가적인 이제 매매를 통해가지고 비중을 늘리기도 보다 다른 업종이나 다른 종목으로 해서 해치를 하면서 다시 한번 계좌를 손해율을 좀 만회하는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보다 이제 밑에 있고 굉장히 이제 좀 이제 더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실 텐데 네. 올라는 올 거예요. 다만 어떤 게 먼저 오르냐, 어떤 게 시장 주도주가 되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장의 주도주는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더 이상 이제 비중을 늘리진 마시고요. 그래도 이제 간간이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슈팅이 좀 나와주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슈팅이 한번 나와서 12,000원 선에 내 매수가 부근에 도달한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현금화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쁜 부분은 아닌데 1분기 실적 부분들이 영업이익이 6% 좀 하락한 부분들이 아쉬움을 갖게 되는 부분인 거고 하지만 자동차라든지 이런 신차 효과들 그리고 이 컴파운드 사업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뭐 양호하는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긴 갈 텐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비중을 늘리기다 보단 지금 갖고 있는 거 이제 본전 가격들이 오면 그때 가서는 현금화하는 쪽으로 하시고 다른 업종으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긴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지금 비중 그대로 보유하시다가 매수가 왔을 때 종목 교체하는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